정도예요, 정도. 장내나 사냥이나는 이렇게 바이브리가 나가지를 못해요. 옥지환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고요. 그래도 그러면 옥지환이 굽죠? 이거 천원이라고 합니다. 이건 얼마죠? 요것만 가지고 갔으면 저는 좀 800 생각하고 있습니다. 800? 전부 다 가지고 가서 800인데 얘하고 얘는 200, 얘는 200. 얘가 여기서 나와 있고 작은 나이 어리고 4939, 4949예요. 산삼은 장내하고 산양삼하고 딱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 여기 산삼하고 옥지환이 정면은 뚜렷하잖아요. 아주 뚜렷하잖아요. 얘는 이제 레드가 되는 거죠. 여기 손 가라앉고 다시 나오는 거죠. 하나의 레드 10년을 얘만 따로 가져갔으면 세 채에 제가 하나에 70만 원씩 계산해서 200만 원. 뭐 상은 제가 뭐 속일래요? 속일 수도 없어요. 이거는 뭐 초보자들도 봐도 하는 현상입니다.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네?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사진 찍는데 만 원입니다. 만 원. 책을 사도 돼요. 예. 내가 저기. 딱 보시면 알죠. 장내하고 산삼은 일반 초보자도 이건 알아요. 뭘 몰라요. 이게 발구리가 일반 산양산삼하고 장내는 이렇게 길게 나가지를 못해요. 다 짧아요. 보통적으로 보면. 얘는 지금 발부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. 아, 그런 게. 그걸 이걸 발부리라 그러는데, 이게 지금 몇 cm, 60cm, 50cm 되겠네요. 그쵸? 그걸 보는 거예요. 네. 그것도 보고 이 이파리를 봅니다. 이파리 자체가 좀 연해요. 산삼은요. 아니, 아니, 50cm만 딱 빗대고, 60cm. 맑고 투명하게 바뀐다 그러고. 열무 심으라고 내가 그런 거 들려고 만 원 준다. 잠깐만요, 이것 좀 보내보자고. 임자가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져서 사면 임자가 가져가. 비싸가 비싸다 생각하면 약효과가 없는 거고 다 임자가 있어요.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 다 임자가 있어요. 제가 가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수만 임자가 되는 거 같고 행정이 되는 거고 가져가는 게 이면 안 그렇겠어요.